유정이 누나가 오셨어. 함께 브리핑을 들어보자. 세아야, 여기 있었구나. 늑대계 팀도 함께 와 계셨군요. 마침 잘 됐네요. 함께 브리핑을 들어주세요.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어요. 현재 데이비드의 병력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. 한 그룹은 데이비드와 함께 장막 안에서 대기 중이고 다른 한 그룹은 램스키퍼를 노리고 있죠. 아마도 데이비드의 목적은 램스키퍼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회수일 거예요. 어째서 그 블랙박스를 노리는 건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랙박스와 램스키퍼를 사수해야 해요. 그건 알겠는데요. 그럼 저 장막은 그냥 놔두실 건가요? 아니, 그럴 수야 없지. 늑대계 팀도 잘 들어주세요. 데이비드가 전개한 정체불명의 장막, 그 정체가 밝혀졌어요. 차원전쟁 초기에 광범위한 보호막 설치에 특화된 클로저가 활약했던 기록이 있었어요. 그 보호막은 위상력에 의한 간섭을 포함한 외부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는 보호막이었죠. 데이비드는 그 클로저의 능력을 훔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모든 위상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된 지금의 그한텐 어렵지 않은 일이었겠죠. 하지만 그 보호막에는 약점이 있어요. 단순한 공격이라면 피해를 줄 수 없지만 압도적인 고열을 가진 위상력에는 취약하죠. 이 약점 때문에 이 능력을 가졌던 클로저가 전사했다고 해요. 계산을 해본 결과 램스키퍼의 주포를 최대 출력으로 보호막에 발사시키면 보호막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하지만 램스키퍼는 지금 주포를 쏘기 곤란한 상황이에요. 아시다시피 심각한 파손을 입은 상태니까요. 그러니 나타시, 당신은 나가서 램스키퍼를 계속 지켜주세요. 우리가 램스키퍼를 수리할 수 있도록요. 그리고 세아야, 너는 지휘본부 방어를 담당해줘. 트레이너 씨가 위상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지금 지휘본부를 방어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. 네, 알겠어요 누나. 잠깐만, 난 그렇다 치고 이 녀석은 왜 아직도 힘을 쓸 수 있는 거지? 저... 근데요 이세아님, 이세아님이랑 저는 어떻게 아직도 위상력을 쓸 수 있는 걸까요? 임무는 이해했지만 질문이 있다. 어떻게 나와 이세아는 아무 이상 없이 위상력을 쓸 수 있는 거지? 임무는 이해했어요. 그나저나 이상하네요. 어떻게 저랑 이세아군은 멀쩡히 위상력을 쓸 수 있는 거죠? 지시에 따르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저와 이세아 씨에게만 위상력이 남아있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? 글쎄요.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. 유정이 누나, 누나는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? 그 부분에 대해선 한 가지 가설이 있어요. 트레이너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. 늑대계 팀 여러분도 저희 검은양 팀처럼 제3위상력에 눈을 뜬 적이 있었다고요. 지구의 원반이 제어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위상력인 제2위상력뿐일지도 몰라요. 그래서 제2위상력과 성질이 다른 제3위상력을 경험했던 자들의 위상력에는 간섭할 수 없는 걸지도. 물론 이렇다 할 증거는 없어요. 그냥 가설일 뿐이죠. 이유야 아무래도 좋아요. 지금의 제겐 아직 싸울 힘이 있어요. 그렇다면 전 싸우겠어요.
바이올렛이 램스키퍼를 부탁드릴게요. 본부는 저한테 맡기세요. 제가 반드시 지켜낼 테니까요. 도움이 필요하면 또 와.